영산에서 지금 백패킹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4시 반 정도 됐어요. 근데 지금 영상 한 5도 정도 되거든요. 빗방울이 지금 간간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는 한 영하 한 4도 정도 되거든요. 그럼 밤새 지금 습도가 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아침은 그 상고대가 좀 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왔거든요. 근데 이제 바람이 조금 좀 심하게 좀 부는 편입니다. 근데 밤에 되면 좀 바람이 좀 차거든요. 내일 아침에 일단 그 상고대가 끼고 운해가 끼는 것을 그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. 일단 일찍 식사를 먼저 했는데 잠자리 일찍 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사진을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. 지금 텐트 안에서 음악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바깥에 그 옥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. 안개가 좀 저까지 낀 편이라서 간간 빗방울도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하늘에 달도 떠 있고 아주 경치는 좋습니다. 저쪽 정상 테크 쪽에는 그 한 분이 백패킹을 하는데 제가 거기다 하려고 하다가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전망 테크 쪽에는 또 아침에 또 등산객 들어오면 또 일찍 자리를 또 비워줘야 돼가 되어지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한가진 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. 이제 아침 6시 반인데 바깥에는 바람소리가 좀 요란합니다. 예보상에는 그렇게 바람이 없는데 이렇게 바람이 좀 심하게 부네요. 운해가 많이 흩어졌어요. 지금 붕어섬이 보이는데 바람이 밤새 아주 심하게 불어가지고 붕어섬 부근에는 그냥 상고대가 쫙 깔렸는데 오히려 산 위에는 상고대가 없네요. 야, 물가에 아주 상고대가 쫙 깔렸는데. 와. 아주 그냥 붕어섬 부근은 상고대가 쫙 폈는데